자,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어제 있었던 그런 기세에 비해서는 약간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088불에서 XRP는 24센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좋은 소식도 있고 약간 찜찜한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100만 개가량의 XRP가 제드 맥켈럽의 하비 지갑에서 제드 맥켈럽의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뭐 던지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드 맥켈럽의 저주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있죠. 제드 맥켈럽이 던지는 거 보고. 아이고, 그냥 저도 짜증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은 XRP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가 이 마진 거래소인데요. 바이비트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바이낸스가 1등할 줄 알았는데, 바이비트에서 XRP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리플사에서 직접 코인원 트랜스퍼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한글로 트윗을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전해드린 그 내용인데요. 다른 나라 언어로 리플사가 직접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남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 한국말로 트윗을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자, 그다음엔 비쏘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쏘는 리플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거래소 파트너 중에 한 곳인데요. 비쏘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바바라 곤잘레스 브리세뇨 씨가 리플사의 ODL 솔루션을 통해서 멕시코 국제송금 시장 내 시장 점유율을 기존 1.5%에서 15%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자, 10배 이상 발전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이어서 현재 1,100만 명이 넘는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송금 시장은 연간 최소 35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된다. 해당 서비스를 파트너들에게 제공하면서 멕시코 내 ODL 솔루션과 XRP 토큰 사용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ODL과 머니그램은 해외에서 멕시코로 송금을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비쏘 플랫폼 자체를 변화시켰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터뷰를 하신 그 비쏘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선 기사에 이어서 이런 말도 해주게 되는데요. XRP에 활용한 ODL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전부 거치지 않고도 국제 송금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중간에 거치는 과정들이 생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비쏘의 재무 담당자인데 나의 책무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돈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통으로는 은행에 가서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고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세부 사항에 관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한 후에 5일 동안 기다리면은 돈이 송금 이체가 되는데, ODL을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달러가 XRP로 변환되게 되고, 이 XRP는 멕시코의 비서로 옮겨진 후 곧바로 멕시칸 페소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분 내로 내 돈들이 내가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정말 ODL이 비용적으로나 여러모로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는 나와 ODL을 사용해서 멕시코와 미국에 관련된 송금을 하는 모든 리플사의 파트너들에게는 정말 감탄스러운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ODL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이미 멕시코와 미국의 송금로를 사용하고 있었겠지만은 그들의 결제 시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또 난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ODL은 이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면서 비용도 훨씬 더 아낄 수가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래 같은 경우 결제 과정에서 이 ODL을 사용하기 전에는 비용이 5배가량 더 들어갔었다. 이러한 실시간 결제 같은 경우는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어서 비쏘 같은 경우는 남미 쪽에 또 다른 수요가 굉장히 높은 송금로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와 브라질, 미국과 페루 등이 모든 남미 나라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키고 싶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빗수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송금 점유율을 10배 이상 늘릴 것이고, 남미 쪽으로 엄청나게 진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 미래가 기대된다, 미래가 기대된다,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 이제 눈여겨서 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물밑 작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들어가지고 새로운 송금로 발표는 아직까지는 나지 않은 상황.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감, 그리고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계획 및 사업 같은 경우 XRP 활용 및 발전을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송금이 계획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처럼 나머지 계획들도 하루빨리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머니그램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 웨스턴 유니온이 그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머니그램이 또 이런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나온 기사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의 파트너인 머니그램이 아마존과 구글하고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국제 지불계의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머니그램은 계속해서 구글 클라우드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통해 디지털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머니그램은 전 세계에 돈을 움직이는 데 비용을 더욱더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머니그램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구글 클라우드를 통한 고객 경험 또한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머니그램의 CEO는 그들은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디지털화는 전체적인 회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머니그램이 이번엔 구글과 아마존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왕이면 아마존 쪽에 계약도 좀 따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머니그램 같은 경우 이런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고객 유치도 더 활발하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머니그램이 발전을 거듭해 주면은 머니그램에 투자를 한 리플사도 더욱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ODL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해서 약간 한 가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자, 바로 어제였었죠. 저희가 리플사의 인도에 있는 파트너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런 정도의 은행들이 있고, 최근에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철회가 되면서 앞으로 이 ODL 사용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진 소식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 인도에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들 중에 하나, 바로 예스뱅크가 지금 현재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 5위 은행이었었던 민간은행 예스뱅크가 모라토리엄 지급 유예를 선언해가지고 인도 중앙은행이 향후 30일 동안 예금자 보호를 위한 인출 제한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 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죠.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 이번 조치가 예스뱅크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가지고 내려진 조치라며 신속한 회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예스뱅크가 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서 인도의 중앙은행 RBI 같은 경우는 이제 예스뱅크 구제 방안으로서 먼저 이사회를 접수했다라고 합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향후 30일 동안 예스뱅크 이사회 대신 30일간 은행을 맡게 되고 이 기간에 고객들의 예금 인출은 5만 루피, 약 680달러로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예스뱅크를 통한 대출 및 투자 활동도 제한되게 되는데요. 뭐 당연한 것이겠죠. 인도 중앙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예금자들의 자신감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면서 예스뱅크 개편 계획이 준비되고 있고 인디아 스테이트 은행의 전 선임 임원이 담당자로 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스뱅크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 리플사의 파트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들이 리플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수 있을지 제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좋은 소식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이런 소식이 나와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ODL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는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다섯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스뱅크 이런 사태는 결국은 인도 내 다른 은행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미노 이펙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기가 흔들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은행권들도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바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전 세계 경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플사나 XRP는 어쩌면 그들의 사업 성장과 활용면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될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면 항상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평안하게 쉬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셨기를 바랍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휴일인데도 수고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재생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